이번 시간은요, 제2장 입주자 관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3페이지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 관리계약 준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입주자 관리에서는 이제 매번 한 문제씩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이제 관리계약 준칙은 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드는데 준거가 되는 거죠. 준칙은 시, 도지사가 만듭니다. 관리계약은 사용할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죠. 자, 이렇게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도록 합니다.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리계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자, 1번부터 답이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보시면 국토부 장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시, 도지사. 따라서 1번 선택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그렇습니다.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계약을 정합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지위를 승계한 자 효력이 당연히 있고요. 또 5번 보시면 준칙에는 입주자 등 이해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도록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했다. 자,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의 장에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업무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주자 등 10분의 3이죠. 10분의 3 이상이 입주자 대표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 10분의 3. 자, 이렇게 기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3번 문제요. 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 보시면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하고 옳은 것하고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시면 입법, 법 또는 주택법 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 이렇게 입법 또는 이렇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그랬으니까 잘못돼 있죠. 기억번호 잘못돼 있고. 미은번 보시면 선거관리위원이거나 위원 사퇴하거나 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있는 사람 포함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그러니까 선관위원은 당연히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고. 디귿번 보시면 소속 임직원과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 그러니까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임원과 임직원을 구분합니다. 임원과 임직원. 구분하죠. 그래서 임직원 이렇게 표현할 때 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원의 경우는 관리 주체, 임직원의 경우는 이 관리 주체의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고, 일반 사업자죠.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임직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다 그러면 임원, 여기 이제 이게 임직원이죠. 여기 이제 임직원, 임원뿐만이 아니고 직원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뭐 경비, 청소, 소도 이런 걸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임원이죠. 임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디귿번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그리고 또 이렇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진 자의 소속 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디귿번은 오른편이고요. 리을번 보시면 이제 사퇴해임의 경우입니다. 리을번은 사퇴하고 해임. 사퇴의 경우는 1년 동안 못하고, 해임의 경우는 2년이죠. 해임의 경우는 2년. 근데 사퇴인데 해임의 요구를 받든 사퇴, 그러니까 해임 요구 사퇴는 해임으로 보고 요건 2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퇴는 1년, 해임은 2년, 그리고 해임 요구 사퇴는 2년을 말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리을번 이렇게 돼 있고. 자, 미음번 보시면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3개월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그럼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 하나네요. 예, 기억번 하나는 예, 1번입니다. 선택지 1번, 그리고 답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번 문제를 풀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4번.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거죠. 예. 자, 1번 보시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지금 보시면, 이 대리권을 서면으로 위임했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면 위권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없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니까 지금 지문은 뭐예요? 서면 위권이 있는이잖아요. 서면 대리권이 있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선관위 위원이나 3번에 사퇴한 자. 뭐 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5번에 임직원. 그래서 요 이야기는 계속 결격 사유 이야기할 때는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 둡니다. 자, 5번 문제를 다뤄 보시도록 합니다. 예. 입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입자 대표의 구성.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는데 선거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후보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이죠? 2번 보시면 후보자가 한 명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투표 당선되는 게 아니라 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반수 투표, 투표한 과반수 찬성.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소속 임직원과 이렇게 임원은 동일대표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선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일단 틀렸는데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사용자는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이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거주를 6개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선출 공고일 현재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선출 공고일 현재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선출 공고일 현재가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이죠.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그리고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예,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내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해요. 자, 관리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이 관리주체가 이제 집행기구니까요. 자, 2번 입주자대표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전기실에 출입하고 싶다.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 이런 데 출입하고 싶다. 그러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자, 4번 지문 보도록 합니다.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우선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거. 뭐 이게 이제 위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관리 방법의 결정은 입주자 등이 하죠. 자, 이렇게 결정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 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요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이 얘기죠. 요거는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 조기를 고려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고려해라 이렇게 했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 2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이거 할 수가 없죠.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 조기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7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문제가 나오면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관리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군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네 군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1번.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의무적으로 관련해라. 아이, 그렇지 않죠? 이 의무관리 대상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면, 과반수,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한 그 시점까지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잘못되어 있고. 자, 2번 보시면, 주택관리 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았다 하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 구성한다 그랬는데 2개월 아니죠? 3개월입니다. 2번도 잘못되어 있고. 자, 3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는 3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죠. 4명 이상.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자, 4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회장을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그렇죠. 500세대 이상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이 선출한다. 그 얘기예요.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입주자 등이 선출합니다. 근데 옳은 것은 이니까 4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임기는 어디에서 정해요? 그렇죠.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4번 뿐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권한 및 의결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번도 옳은 것은이에요. 입주자 대표의 권한 및 의결. 자, 옳은 것은, 예, 1번 보도록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관리 규약의 개정안을 제안하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이에요. 제정안은 사업주체가 제안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고. 자, 2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위탁관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그때의 직원 선출을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거죠. 위탁관리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2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재개정 페이지를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은 과반수죠. 3번은 3분의 2. 이게 잘못됐네요.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까요? 입주자 대표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죠.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옳은 것은 이니까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게 5번인가요? 예, 5번 기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시고 4번이 내용은 뭐예요? 전유 부분의 보수 교체계량.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전유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유 부분 그래서 잘못되어 있네요. 따라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제 5번.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9번 문제요. 자, 입주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주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이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동결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자, 선출을 한 명 출마한 경우에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한다. 이렇게 했었죠, 과가. 그러면 이제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해임은 선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게 표현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2번 보시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그죠? 이 자치관리기구에 관련된 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 대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리권이 없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격을 상실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회장의 경우에 관리방법 결정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라. 맞습니다. 시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다 옳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이겠는데요. 5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했더니 만족도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더니 과반수 이 과반수가 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반수는 이 지문처럼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가 아니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있으면 입찰 참가 제한되죠. 참가 제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만족도 평가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지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뭐 문제는 긴데요. 이건 이제 앞서 한번 다뤄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1번 보시면 동결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 임기가 좀 길지만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임기는 2년인데 보궐선거는 당연히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하고요. 한 번 중임이 가능하죠.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이 임기 중임했는데 6개월 미만이면 임기에 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예, 좋아요.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의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지문은 긴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2번 지문 보시면 최초의 관리규약 포인트 최초는
최초의 관리 계약은 누가 제안해요? 사업주체가 제안합니다. 사업주체. 재정은 누가 하죠? 그렇죠. 입주 예정자 가반수죠. 입주 예정자 가반수. 뭐 이건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고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거 요게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할 때 요 선정과 집행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된 부분. 하자 보수 보증금. 물론 이제 하자 보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선정 집행하는 거는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 근데 관리 주체가 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예.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해요. 예. 자, 11번. 관리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입주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할 때 청소, 경비, 소독, 뭐 이런 거 이제 사업자 선정하죠. 자, 이렇게 선정할 집행을 하는데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선정하고, 그럼 이제 계약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기죠. 감사는 참관을 하죠. 근데 반드시 참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하면 참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임의사항이에요. 원하면 참관하는 거예요. 근데 2번 참관하여야 한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3번 질문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관리계약 준칙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약 준칙을 정하는 자는 시도지사. 관리계약은 그 준칙을 참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4번입니다. 관리계약을 개정할 때, 관리계약을 개정할 때요, 내가 보죠. 중간에 이제 관리계약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누가 제안하느냐? 요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이 가능하고요. 의결 또는 이제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 개정의 효력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변동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중간 개정의 경우도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위를 승계한 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이제 관리규약과 입자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거의 관리규약은 요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 제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사례 문제고요. 법령을 위반한 것은 뭐냐? 예.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사례 문제, 법령 위반. 네. 자,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1번이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먼저 구성하였다가 나중에 구성할 수 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구별 입주를 하는 경우, 이 공구란 내용 정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 사용 그러니까 착공 신고와 또 나중에 종료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벌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입주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입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요 첫 번째 입주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 수 있고 마지막 공구가 입주가 되면 이때 입주자 대표회는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는 임의 규정, 마지막 이제 강행 규정이다. 요걸 이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성하였다가 다시 구성하였다 이렇게 한 바지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아, 입조대표 구성원 중 10명 중 6명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했다. 10명 중 6명. 우리가 이제 10명의 과반수로 하는데, 그럼 과반수가 몇 명이냐? 과반수. 반수를 초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6명.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4번 보셨고, 3번, 4번은 뭐 거의 이제 비슷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대표를 소집했다. 이거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300세대 중에 얼마? 35세대가 회의 요청을 해서, 지금 보시면 회의 요청을 한 거는 8월 10일. 그러니까 2018년 8월 10일 날 요청을 했는데, 회의는 2018년 9월 며칠 날, 예, 9월 9일에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300세대의 10분의 1이에요. 이건 맞죠? 35세대니까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되냐면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8월 10일에 14일을 하면 9월 9일, 이건 잘못돼 있죠? 8월 24일 전, 그러니까 뭐 23일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4번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경우 예,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입주자 대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이쪽에서 볼까요? 예.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런데 1번. 자, 내용을 보면 4명 이상으로 한다. 이건 맞죠? 4명 이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하면 돼요. 자, 여기도 맞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 거죠. 이 선거구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에 정해주느냐? 아, 그건 아니죠. 이건 어디에 있어요?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거구를 정한다. 아, 잘못되어 있네요. 따라서 1번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4명이라고 하는 게, 4명 이상이라고 하는 게 2번처럼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동별대표자의 임기나 제한 또 입자 대표의 임원의 선출인 해임,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의결사항은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로 한다. 자, 예, 이렇게 돼 있고, 5번 보시면 이 공구별 입주는 처음에는 구성하였다가 나중에 구성해야 한다. 예, 요거 있죠. 예, 5번. 자, 따라서 13번은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래서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잘 물어보고 있는 문제에 해당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이건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네요. 표현상 좀 의미가 다르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보면, 네, 이런 법률을 위반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1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와 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봤을 때 1번은 될 수 1번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될 수 없죠. 그죠? 자, 2번 보시면 관리비 등을 연속 체납을 2개월 했다. 아, 2개월은 관계 없습니다. 3개월. 그죠? 3개월을 연속 체납한 사람이 안 되죠. 따라서 2번은 동결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3번 보시면 선거관리 위원은 아예 안 되고요. 4번 사퇴한 날로부터 1년 또 해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결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3번, 4번은 다 될 수 없고 5번의 경우도 대리권이 없으면 안 되죠. 대리권이 없으면 동별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이제 2번 뿐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 그래서 15번, 16번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요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500세대 이상의 경우와 500세대 미만의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최소 5명 이상 9명이야. 이렇게 되고, 500세대 미만은 한선이 작아요. 3명 이상, 상한선은 같죠? 9명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해서 한번 나오고 또 요렇게 해서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5명 이상 9명이야. 3명 이상 9명이야.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 관리사가, 그렇죠, 1000세대니까 주택 관리사 할 거예요. 그죠?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을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그 얘기죠. 이것도 17번. 이것도 이제 구분은 사냐 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세대 이상이냐 500세대 미만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500세 미만은 3천만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17번 문제에서. 1000세대니까, 1000세대는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죠. 5천만원이라고 쓰셔야 돼. 5천만원,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이야기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써라. 자, 법령, 이법, 주택법 이런 것들 위반해서 몇 년이요? 2년, 2년, 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사퇴는 1년, 해임 요구 사퇴는 2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번은 2년, 1년, 2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게. 이건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고, 지금 기출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결격 사유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쯤은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9번도 이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속 임직원이나 또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또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그렇죠,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주택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1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못해요? 집행유예를 받고 종료하고 2년이 지났다. 이 사람은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4번.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자격 요건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자, 20번 문제 보시면 동결대표자의 선거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예,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 예, 옳은 것은 요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예. 자, 20번. 선거 관리 위원회. 옳은 것은 찾아라 그 얘기죠? 예, 1번 보겠습니다.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회촉된 자로서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뭐 이 사람 당연히 위원이 될 수 없죠. 없죠. 근데 있다 그러니까 잘못돼 있고. 2번 보시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관위 소속 직원 한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선관위 소속 직원 한 명을 위촉할 수 있는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경우니까 2번도 잘못되어 있네요. 3번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자, 4번 보시면 500세대인 공동주택은 구성을 과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건 500세대든 뭐 그렇지 않든 다 과반수 찬성으로 하죠. 그래서 4번은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결대표자는 선관위원은 될 수 없고 또 그 배우자도 될 수 없지요. 예, 그래요. 없다. 따라서 답 4번 예,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 21번 문제 보시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이제 동별대표자, 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 뭐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피한족 이런 거 안 되죠? 누가 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대표자는 사용자가 될 수 없지만 선관위원은 전세입자 등 사용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1번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문제를 풀고 있고요. 22번 문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